삼촌 언제 오셨어요? 어, 좀 전에. 식사하자. 네. 진 여사, 여기 민혁이 밥 갖다 주세요. 네, 성언니. 재원이 결혼시키느라고 애썼다. 제가 뭐 한 게 있나요? 어머니가 고생하셨죠. 결혼을 시킨 건지 번갯불에 콩을 볶은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잘 살 거예요, 어머니. 그 입에서 못 살겠다 얘기 나오기만 해봐. 내가 가만두나. 아이고, 누님도. 아이, 그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. 결혼식장에서 사이자랑 많이도 하시던데요. 대하시는 것도 예전하고 틀리시고요. 서서방 사람은 괜찮잖아. 근데 넌 여기 언제 들어올 거야? 글쎄요. 내가 돌아도 상관없니? 네? 넌 민혁이한테 그런 걸 왜 물어? 물어봐야죠. 한미당 회장 대행인데요. 저 삼촌 조카예요. 저한테 물으실 일 아니에요. 삼촌이 원하시면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는 일이고요. 그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구나. 매형 출근하시게 되면 제가 들어와서 모실게요. 그렇게 해. 그동안 방 준비해 놓을 테니. 네, 누님. 아이고, 아버, 오늘 고생 많았다. 술 한잔하고 일찍 자자. 어머니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 고생도 호강이라는 말 이럴 때 하는가 보다.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. 살아있으니까 좋다, 아버마. 자, 한잔, 자자. 짠. 이 술이 달다. 새 얘기도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다짐할 게 있는데 말이요. 아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? 새 얘기 앞에서 우리 진우한테 너무 윽박지르 부르지 말어. 그래서 지처 앞인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. 아니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. 아 교수도 됐고 장가도 갔는데 윽박지를 일이 뭐가 있다고요? 그것만이 아니잖아. 장남으로 타겠다고 집에 들어와 살잖아. 그거는 너나 나나 고마워해야 할 일이요. 아 자식이 부모 모시는 일을 뭐 고마워할 일이라고요. 네가 나가 살라고 하고 뱉어놓은 거를 진우가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. 아, 알았으니까 그만 단속하세요. 그러니 진우한테 기죽이지 말고 잘혀. 어? 아, 알았다니까요. 자, 한 잔. 짠! 아유. 너 어서 술 마셨어? 오늘 같은 날 술 한 마시고 버틸 수가 있어야지. 혹시 너 저기 채원이하고 진우 결혼식장 갔었니? 너 정말 거기 갔었던 거야? 갔는데 빈영씨가 쫓아내더라. 뭐? 여기 왜 왔냐고. 나더러 돌아가래. 아니 그런 나쁘놈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. 내가 식장까지 찾아가서 그런 멱살이라도 잡는 건데 그냥. 엄마가 안 해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. 앞으로 두고 봐.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. 내 아내가 돼준 거 고마워요, 재훈 씨. 진우 씨도 내 남편 돼준 거 고마워요. 결혼 축하해요. 결혼 축하해요.